자, 내가 파티에 도착했을 때쯤 나의 친구들은 이미 집에 갔다. 자, 그러면 내가 도착한 게 먼저야? 친구들이 떠난 게 먼저야? 떠난 게 먼저야. 그쵸? 바뀌어야죠. 그쵸? 그래서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바이너 타임이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바이너 타임이랑 헤드 PP를 같이 쓸 때는 무조건 바이너 타임에는 과거 시제랑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헤드 PP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너 타임이랑 헤드 PP를 같이 쓸 수가 없어. 왜냐면 해석을 해봐도 이거죠. 내가 이러이러한 짓을 할 때쯤 이거는 이미 이러이렇게 됐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이너 타임은. 그러니까 바이너 타임하고는 무조건 과거 시제랑 쓰고요. 밖에 주절에 과거 완료를 써야 돼. 대과거를 써야 돼요. 이미 이렇게 이렇게 됐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나중에 배울 거지만 얘는 will have PPP라는 미래 완료 시제랑도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면 내가 서울에 산 지 10년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할 때 by the time I live here, it will have been 10 years. 내가 여기에 사는 거, 그때쯤이면 내가 여기에 사는 지 10년이 된다. 이렇게 미래 완료라고 쓴 거예요. 바이 더 타임 좀 기억해 주세요. 쌤이 지금 여기다 쓴 거. 네. 마지막 5번. Even though he had been late for class, there is no one in the classroom. 비록 그가 수업에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실에 아무도 없다. 이건 어디가 잘못됐어요? 자, 일단 헤드빈, 지각한 게 먼저예요? 교실에 아무도 없었던 게 먼저예요? 아무도 없었던 게 먼저야?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갔는데 지각을 했는데 딱 봤더니 교실에 아무도 없었어. 그렇죠? 그럼 어쨌든 둘 다 바보잖아. 그치? 네. 그래서 고치면 뒤에 there was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과거 완료는 시제를 분리하고 싶으면 과거 시제랑 반드시 비교해야 되는데 현재 시제랑 쓸 필요가 없어요. 네, 13번 몇 번이에요? 3번. 왜? 채점을 못 믿겠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치다가 말한 거. 자, 숙제. 야, 근데 이번에 너네 못 뽑기 어렵다. 네. 통과한 사람들은 본인한테 기특하다 하고 마음속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아, 두 개만. 맞아. 너는 아니어야 될 필요가 있어. 자, 숙제. 자, 일단 문법은요. 여러분, 틀린 문제 있죠? 네. 틀린 문제, 노트에 해석해 오는 거. 그 다음에, 리딩은 지문이 총 다섯 개죠? 네. 그죠? 그래서 1번 지문, 3번 지문, 5번 지문. 5번. 지문 노트에 마찬가지로 해석 써오는 게 이번 숙제입니다. 그 다음에 듣기는 이번에 냈죠? 네, 근데 이제 없어요. 왜냐면 딕테이션하고 같이 해도 되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냅니다. 질문 있는 사람? 아, 저 아까 전에 물어봤던 건데 리딩 몇 번이지 뭐? 9번이요. 뭐야, 나 맞았네. 아, 이래 아니에요. 딴 거다. 9번이요? 아니,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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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람의 감정은 PP. 사물의 감정은 ING. 사정은 이거 3이다. 됐죠? 그러면 23일이구나. 자, 또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20번? 네. 다 넘는데 나. 20번 좀 헷갈리네. 20번 헷갈리긴 해.
자, 20번은 뭐냐면요. 리딩 20번. 버스를 타나, 버스에서 내리다. 라는 동사는 get on, get off를 씁니다. 나 take 했는데? 나 맞았어. take on은 무슨 뜻이냐면, take on은 어떤 어떤 특징을 띠다. take off는, 뭐, 이륙하다? 아니면 옷을 벗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타다는 get on, 그 다음에 내리다는 get off입니다.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어요.